영상을 너무 이렇게 잘 만들어줘가지고 그 감동이 좀 새롭게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셨고 또 1년 안 됐지만 참 하나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디스의 축복을 누리고 함께 말씀도 받고자 애썼구나 하는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다시금 또 유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도 너무 감사하고, 저희 교회에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재직 헌신예배로 같이 말씀을 받는데, 오늘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 교회를 시작하고 또 2016년 시작한 지 이제 둘째 주인데, 제가 첫째 주에 그 달라스에 있는 가족 모임에 좀 갔다 오느라고 이렇게 한 해 시작이 하나님 좀 새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짧았던 한 주였지만 또 길었던 한 주였던 것 같고,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좀 발견하고, 가정과 가문의 기도의 제목을, 또 이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을 붙잡게 하신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2016년 새로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재직 헌신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참 하나 의미 있는 시간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천명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천명에 대한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또 오늘 재직 헌신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재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새가족들도 계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도 있는데, 재직이라는 뜻, 재직의 의미, 이 말은 사실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 말인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뭐 한 가지 뜻이죠.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 시중드는 자. 요한복음 2장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이렇게 그대로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그 명령을 수행하고 순종하는 자. 이게 직분, 재직의 의미, 직분자의 의미다.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또 청직이라고도 말하죠. 재직은 청직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가지고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말하고 재직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것, 이게 교회 것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예배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또 렘넌트 부서로, 선교위원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관리하는 사람을 재직이라고 말하고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재직이냐? 사실 모두가 다 재직이지만, 목사도 하나님 앞에 청직이고 목사도 하나님 앞에 목사의 직을 맡은 청직이인 거죠.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 받은 자를, 직분 맡은 자를 가리키는 표현이 재직입니다. 그래서 서리집사 이상 모든 직분자, 물론 평신도는 사실 직분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재직은 아니지만, 서리집사 이상, 우리 신천 서리집사를 포함한 서리집사 이상 모든 뭐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큰 의미로 직분자요, 재직입니다. 그래서 재직의 유래는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6절에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이 구제하는 일도 많아지고 봉사하는 일도 많아지니까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12명의 그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 오로지 사도는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또 말씀 사역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이 직분자를 따로, 재직을 따로 하나님이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들을 돕기 위해
성도들을 돕기 위해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재직을 구별하여 세우게 되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칭찬듣는 사람 일곱 집사를 세운 것이 직분자의 사실 유래입니다. 그런 가운데 직분자를 세우는 그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하나님이 왜 재직을 세워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두 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몸에 각 지체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교사가 되고 모든 사람이 성가대원이 되고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고 아닌 거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교회가 각각의 역할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는데 각각의 저희 교회도 보면 이게 교인 수가 많지 않지만 굉장히 알찬 교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영상을 보셨다시피 각각의 역할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진행하시는 가운데 예배를 담당하는 우리 집사님, 찬양을 담당하고 재정을 담당하고 특별히 우리 친교를 담당하는 우리 황 집사님이 이게 교인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서로 소통할 수 있을지 수련회와 야외 예배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교부장의 일들을 잘 감당해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 미국 복음화의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것인지 또 우리 렘넌트 또 우리 집사님도 그 일들을 잘 감당해주고 또 이번에 여성교회장 또 뽑혀지고 우리 구역장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 거냐 그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다. 목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하나님이 각 담당자를 세우시는 그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면 온전한 거지. 성도를 온전하게 세운다는 말이 뭐냐? 교회를 나오고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성도가 성도의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성도의 축복을 누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응답을 받냐? 아니, 아니거든요. 저도 이번 주에 제가 가족 모임을 가면서 저희가 다 그래도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저희 오빠도 지금 보니까 전도사로 교회에서 섬기고 있고 또 뭐 동생도 집사하고 나름대로 다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제가 보면 참 마음 한쪽으로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고 참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여전히 종교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렇게 붙잡혀서 나 중심으로 또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물론 우리가 대화 속에 이렇게 다 나를 이렇게 뭐 자랑하거나 돈을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거나 성공해야겠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대화 속에 은근히 묻어가는 게 이렇게 은근히 말하는 게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성공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뭔가가 이렇게 쭉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적인 얘기, 교회 얘기는 저희 아버지하고만 좀 이렇게 쭉 저희 친정 부모님하고만 얘기를 포럼을 할 수 있을지 동생이나 오빠하고는 물론 뭐 오빠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느라고 얘기를 많이 할 수 없었고 또 짧은 시간이었고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고 저희 사촌들한테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신앙생활의 그 우선순위를 왜 미국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사실 이런 좀 가슴에 있는 포럼은
하지 못했던 게 굉장히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게 사실 말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어떤 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아, 그러지는 못했구나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으면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도대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뭔지, 구원받은 그 비밀이 뭔지,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이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다 놓치고 살아가니까 세상 속에 파묻혀서 세상 속에 그 먹고 사는 것에 그 세상의 흐름 속에 파묻혀가기 때문에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복음을 누린다라는 것은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서로 말씀이 포럼이 되고 기도로 동역이 되지 않고는 성도의 이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새 가족들이 성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도라는 말이 되게 좋은 말이거든요. 구별된 자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세상 속에서 불러낸 자들, 그게 사실 성도고 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또 함께 나누기를 바라고, 그 뒤에 보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봉사의 일을. 교회는 또 한 사실 가정과 같이 이 지금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할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세팅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이 예배를 돕는 많은 이 봉사의 일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저희 교회는 지금 아직 교회에 저희 온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빌려 쓰기 때문에 토요일 날 저녁에 와서 다 이 세팅해야 되고, 또 이 예배가 끝나고도 이걸 다 풀어서 원래 학원에 또 할 수 있도록 학원의 모습을 또 다 갖춰줘야 되고, 또 이게 지금 우리가 빌려 쓰기 때문에 청소도 사실은 잘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봉사의 일을 누가 하는 거냐? 직분자가. 누구 맡은 사람만, 예배위원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직분 맡은 사람들이 서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나눠서 하는 거죠. 하나님 직분자를 세운 게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뭐 나의 그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서로 봉사하고 성도를 온전히 하는 거다. 세 번째로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몸이 누가 그리스도의 몸이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 우리를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를 세워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늘 영상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계획 속에 세워졌고, 하나님이 이 미국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하실 일이 있어서 구별하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작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 미국 땅에 모델적인 교회를 세워가실 텐데,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직분자를 세우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능력이 있다 없다, 시간이 많다 적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신천설립사로 세우고 이 각 교회의 교사로 세우고 이 직분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생명을 얻고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운명이 바뀌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가장 의미 있는 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가는 것이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재직 수련회를 통해서, 재직 우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직분 맡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직분의 의미와 직분의 목적을 잘 깨닫고 주의 몸된 교회가 튼튼히 세워가는 일에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이
직분자란 얘기는, 재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움을 받은 거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정하셨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로마서 13장 1절 이 직분자를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세우셨고 열심히 있으니까 세우셨고 목사하고 친하니까 세우고 이게 아니란 얘기죠.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은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권세자를 세우셨냐? 그거는 그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그렇다고 목사가 뭐 힘이 있고 목사 마음대로 하는 게 교회냐? 절대 그렇지 않죠. 장로님이 있다고 해서 장로님이 교회를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재정부장이라고 해가지고 교회 재정을 마음대로 쓸 수 있냐? 아닌 거죠. 예배위원이라고 뭐 예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사실 직분자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특별히 재직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아는 게 비밀인데 하나님의 비밀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문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자식이 어떻고 부모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우리 집에 지금 경제가 어떻고 지금 뭔가를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어떤 육신적인 문제, 이 지금 정신적인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를 말하지만 그 문제 밑바닥에는 영적인 문제가 진짜 문제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문제는 영세전의 문제다. 그러니까 영세전의 문제라는 얘기는 딴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이렇게 부담을 주려고 문제를 주고 이렇게 직분을 주고 이게 아니고 이 세상에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문제, 그 문제의 비밀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라고 우리를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죠. 이 땅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영세전에 하나님 떠난 문제요. 사단의 문제다. 그래서 그 사단의 문제가 어떻게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임했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죄 문제.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결과 사단이 우리 인간을 장악했다. 그걸 운명이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다 네팔자다. 다 이러고 사는 거 아니냐. 미국 사는 게 다 이렇게 어렵고 이 돈 벌어야 되고 자식 성공시켜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가야 되고 뭔가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그 문제의 근본이 어딨냐.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물질 따라가고 육신 따라가는 거죠. 이게 영적인 비밀을 놓치니까 다 사람이 육신이 돼서 보이는 것 따라가는 육신 따라가고 물질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이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거짓 성공으로, 거짓 착각으로. 성공해야 된다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큰 집에 살아야 되고 지금 이 세상이 창세기 3장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진 거냐? 다 커야 좋은 거고 높이 올라가야 좋은 거고 힘이 있어야 좋은 거고 뭔가가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납니다. 왜? 하나님 떠나있기 때문에 거짓 성공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지금
오래된 문제, 영세전의 문제가 이 세상의 문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우상으로, 종교로, 문화로 지금 전 세상이 뒤덮여 있다는 얘기죠.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여행을 가고 어디 뭐 관광을 가는 모든 게 사실은 지금 종교요, 문화요, 세상적인 이 하나님 없는 문화로 온 세상이 지금 가득 차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 속에 우리에게 지금 직격탄으로 오는 게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이 숨겨진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육신적인 문제로 드러나서 그거를 채우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게 사실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인간으로 오신 분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저주재앙의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사단의 권세 깨뜨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모든 저주재앙으로부터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문제 해결됐다. 이게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경제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건강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과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비밀인 거죠.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이해하시고 깊이 깨달으시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깃뿌리 체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문제 보는 눈 이게 오직 복음이 아니고 이 사람의 문제를 바라볼 때 여전히 세상으로 보고 여전히 있고 없고로 보고 이 사람이 지금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왔고 이렇게 보이면 아직도 하나님의 비밀을 못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 맡은 자임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직분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 세팅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누구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감당하냐?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로 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닌 줄로 믿습니다.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렘넌트를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의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주인을 잘 만나야지 그 일을 해도 여러분이 그 일이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상하면 일하는 게 힘들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이 돈 벌려고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사실 주인이 좋으면 내가 일을 더 해주고 싶거든요. 받는 거하고 상관없이. 근데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합니다.